전남 담양군 봉산면은 지난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40가정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이음반찬 나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나눔활동은 여성자율방범대에서 고춧가루, 양파, 돼지고기 등의 재료를 후원하고 1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짜장, 미역줄, 기복금, 깍두기를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봉산댁 이음반찬 나눔활동은 매달 지역 사회단체들이 돌아가며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봉산면만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봉산면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위지영입니다.